드론 레이싱을 하다 보면 떨어지고 부딪히는 경우가 부지기수. 빈번히 발생하는 기체 손상으로 수리는 필수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수리 방법을 알아보자. 네. 일단 뭐가 제일 잘 부서질 것 같아요? 일단은 회전을 하는 회전축인 날개가 제일 그렇죠? 먼저 부서지겠죠? 네. 이 회전체 모든 게 회전을 하면 제일 앞에 있는 부분이 사면의 제일 앞에 있는 부분이 이제 네. 날개가 되겠죠. 프로펠러라 그러죠? 네. 이 프로펠러가 제일 먼저 지면과 우리가 장애물하고 이제 부딪히게 되죠. 그래 부딪히면 이렇게 부러져요. 부러지면 우리가 수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프로펠러는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울 거 없어요. 모터는 회전 방향이 두 개는 같고 두 개는 틀려요. 아. 시계 방향으로 도는 모터는 네.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 그렇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 풀려요. 아. 근데 실질적으로 실생활에서는 잠그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시계 방향으로 돌면 풀린다고 생각하면 쉽게 풀리시는 아. 거고요. 네. 이쪽 모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아. 실생활로 똑같이 왼쪽으로 네. 돌리면 풀리게 아주 쉽죠. 아, 아주 쉽네요. 네. 오늘 한번 저희 시간 한번 해보시죠. 네, 그리고는 네. 시계 반대 방향, 도는 방향, 도는 네. 방향, 그리고 반대쪽 모터 프로펠러는 시계 방향으로. 네. 잘 빠지네요. 그죠, 쉽게 네. 빠지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새 프로펠러 한번 껴보죠. 새 프로펠러.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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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다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얘는 그렇죠. 이쪽 방향으로 끼고 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방향으로. 간단하네요. 간단하죠? 네, 간단하죠. 쉽게 빨리 수리를 해서 다시 연습할 수 있게끔. 제가 했습니다. 네. 네. 쉽잖아요? 그러네요. 제시 씨가 했으니까. 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나가시죠.